한번 대봅니다. 기가 막히게 잘 맞죠? 딱 맞죠? 완전 실수 오차가 한 1mm 정도밖에 안 납니다. 하나씩 잘랐을 때 이렇게 돼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개 자르면 꼭 하단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씩 잘랐을 때 간격을 얼마나 띄웠을 때 예쁜지, 옆으로 간격은 얼마만큼 띄울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주시면, 저는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피스를 박아도 되거든요. 세 군데 피스를 박아도 되는데 그러면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. 그래서 뒤를 뚫어서 뒤에서 피스로 고정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. 나무하고 나무를 할 때 나무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공간을 좀 띄워야 돼요. 그죠? 공간을 좀 띄워야 돼요. 근데 이걸 사람 눈대중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죠? 저는 5mm씩 띄우고 싶었는데 그러면 5mm씩 띄울 게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요 정도 공간, 지금 딱 5mm예요. 5mm를 띄울 때 제일 좋은 게 뭐냐?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가로로 딱 꼽으면 이게 정확히 5mm예요, 5mm. 요걸 하고 뒤에서 박아버리면 이게 딱 5mm씩 변경이 됩니다. 그리고 또 뒤에서도 이렇게 되고. 요런 간격을 띄우실 때 눈대중으로 하지 마세요. 멀리서 보면 삐뚤해 보여요. 한쪽으로 기울었거나. 보기 싫습니다. 반드시 도구를 사용하세요. 드디어 이제 대문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문 열리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대문 공사가 끝났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 뒤쪽이 조금 폭이 좀 넓어요.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와이어 하나 틔울 거고요. 근데 저쪽은 문을 한 1년에 한 두 번 로터리 이제 장비 들어올 때만 열어주는 거라서 저희가 별로 좀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. 원래는 좀 더 굵은 걸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몇 번 안 쓸 거라서 밑에 바퀴 달고 위에 와이어 당기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은 했고요. 저희가 요거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총 재료비하고 그런 것들 좀 산정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문을 저희도 구입하려고 또 봤는데 뭐 역시나 뭐 대문 두짝 해갖고 하니까 뭐 대문만 해도 막 200 몇십만 원이더라고요. 거의 근 300만 원 또 나오더라고요. 철대문 같은 경우에. 그래서 그거 하고 뭐 또 설치 작업하고 뭐 기둥 묶고 뭐 용접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400 몇십만 원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나 그냥 저희가 하던 김에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끝냈습니다. 재료비까지 해서 정확히 뽑아봐야 알겠는데 뭐 채 한 30-40만 원이 채 안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